TV. 자, 계속해서 NALCS 썸머 플레이오프 준중현 시장 B조 그래비티 게이밍과 TSM의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올라프가 다시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영 힘을 못 썼어요. 그렇죠. 확실히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합을 짜온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의 딜러진들이 한타 때마다 포지션을 잘 잡았기 때문에 올라프와 오리온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소규모 교전이라던가 시야 장악면에 있어서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앞서 나갔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경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네. 좀 경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부분은 뭐 다른 어떤 이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 선수들의 경기에 제대로 집중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가끔씩 네. 이제 경기와는 좀 외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살짝 힘이 빠지는 경우가 그렇죠. 종종 있거든요. 이제 네. 뭐든지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과도하게 가면은 네, 안 되니까요. 뭐든지 적당하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두 번 세트까지 이제 올라프를 꺼내 들었을 때 단점이 나왔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거예요. 다이러스 입장에서는 다른 챔피언을 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 최근에서는 확실히 이제 뚜벅이 일명 걸어다니는 챔피언들이 확실히 안 좋다라는 게 요즘 대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프의 단점이 확실히 두 번째 경기에서는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프보다는 이제는 다른 챔피언을 꺼내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나르 같은 경우에는 5승 1패. 타이러스 선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마오카이도 2승 2패, 럼블은 3승. 굉장히 좀 좋은 성적들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나르나 이런 챔피언들을 좀 꺼내볼 만한데 글쎄 이제 올라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가 뭘지. 그렇죠. 약간 물론 다이러스 선수 하면은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올라프를 제외하고는 올라프 말고도 나머지 챔피언들도 공격성 있는 챔피언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다른 챔피언들을 꺼낼 필요가 있겠죠, 다이러스. 네. 아니면 뭐 탑 중에서 무난하게 버틴다라면은 뭐 탑 룰루 같은 것도 괜찮은 픽일 수도 있고요. 네. 혹시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이제 좀 카드들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이제 팬픽 준비됐습니다. 팬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TSM의 블루 그래비티.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킨 선수의 우동옷을 조금 더 배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 2경기에서는 확실히 소금의 교전에서 쉔의 단계되이지 변수가 빛을 발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빠르게 밴을 하고 시작하네요, TSM. 그래비티는 계속해서 다이애나를 고정적으로 밴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와 다이애나를 분명히 비어슨 선수가 솔로랭크에서 많은 연습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비어슨 선수의 챔피언 폭 자체가 굉장히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 쪽을 밴을 하기보다는 이제 탑이라던가 아니면은 서포터 쪽을 밴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TSM 마지막 밴입니다. 우르고스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앨리스의 파괴력도 체감을 했었거든요. 앨리스 우르고스 둘 중 하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밴 양팀 서포터 버니프 선수는 네.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트리스타나 오. 두 번째 세트에 이 트리스타나가 이제 크게 많이 좀 신경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라인저만 무난히 버티면은 중후반 때 포탑 철거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폭발 탄환으로 어느 정도 라인 클리어도 가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트리스타나를 밴을 했네요. 네. 자, 브라움을 밴을 했습니다. 그래비티 게이밍. 자신들이 한번 썼고 상대편이 한번 쓰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브라움을 가져가는 팀들이 유난히 승리를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비티 팀 선수들이 살짝 불안한 마음에 브라움을 전용하고 시작하네요. 네. 오늘도 이제 TSM이 브라움 꺼냈을 때 TSM이 이겼고 그렇죠. 그래비티가 브라움 꺼냈을 때 그래비티가 이겼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고 TSM 여전히 니달리 정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토린 선수가 이제 니달리가 버프라던가 너프를 이제 먹기 전에도 니달리 정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니달리 정글을 빠르게 기용했고 라이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너프를 받았더라도 아직까지도 노선한 평판이 자자하죠. 네. 엘리스 같은 경우는 정말은 잔소리고요. 지금 플랭크와 엘리스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김플랭크
올라프 역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운처는 다이러스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고민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올라프의 단점을 두 번째 경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본인들뿐만 아니라 상대편 TSM도 봤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한번 꼬아가지고 정글 올라프에다가 탑 앨리스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알리스타를 빠르게 갔네요. 네. 일단은 알리스타 그리고 앨리스 갔습니다. 계속해서 정글 니다리를 고수하는 TSM. 이번에도 올라프를 연속해서 꺼내들지. 네. 일단은 러스트보이 선수가 솔로랭크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던 잔나를 가져가고 와일드 터틀 선수가 후반에 하드캐리하는 원딜 챔피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거모를 생각하는 것도 일단 이유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슬래쉬 지금 서포 슬래쉬 올려놓고 있습니다. TSM 탑 같은 경우는 무난한 챔피언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또 교환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고 스래쉬와 알리스타 구도에서는 확실히 양팀 서포터 모두 다 CC기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라인전 주도권은 스래쉬가 조금 더 가져갈 확률이 높죠. 스래쉬 징크스 와일터티 선수가 혹시 징크스도 나름대로 괜찮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죠. 자신감 있게 픽을 했습니다. 징크스라는 챔피언이 확실히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먼저 꺼내기는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쓰레쉬라는 안정적인 챔피언들을 안정적인 챔피언을 서포터로 기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가져간 느낌이네요. 네. 확실히 탑과 미드를 먼저 보여준다라면은 상대방이 카운터 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탑과 미드를 TSM 선수 쪽에서 숨겼고 네 마오카이 오 루시안 마오카이드 챔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붙인 것 같고 원딜 챔피언에서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징크스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트위치가 확실히 최근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파이퍼에 많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애쉬? 애쉬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마오카이는 아까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 이러면은 올라프를 다시 한번 꺼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전 두 번째 경기에서는 트리스타나가 로켓 점프로 뒤쪽으로 빠지면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올라프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지금은 애쉬면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비역슨 선수 솔로랭크에서 자르반 7판 플레이에서 승률 71%입니다. 네. 충분히 미드 자르반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둘 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아직까지 락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와이터트 지금 뭐하죠 얘? 신발 안에 모래라도 들어갔나요? 자 룰루 그렇죠. 룰루가 1세트 때 네.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뀐 게 있다라면은 이제 원딜 징크스 거기다 서폿이 쓰레쉬라는 점이겠죠. 그렇죠. 자 올라프로 갑니다. 3연속 올라프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기동전에서도 확실히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거기다가 라인전 주도권도 TSM 선수의 절대로 밀리지 않는 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드 쪽 챔피언이 가장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EULCS로 많이 나왔었던 빅토르가 이번엔 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등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지르, 룰루, 우르곳, 오리아나까지만 나와있는 상태이고 빅토르가 아직 픽이 안 되는데 퀸 선수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면은 자신 있어하는 우르곳도 꺼낼 뿐이지 카드 지금 조합에서는 선수의 선택은 네 이거는 바꾸겠죠. 네 이대로 가봤자 지금 딱히 미드로 갈만한 챔피언이 없거든요. 유릭하면 이상하게 탑 유릭보다 왜 정글 유릭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릭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대회에서는 등장하지가 않죠. 최근에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죠. 네. 자 오리아나를 꺼내들면서 양팀의 뱀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픽의 그래비티 게임에 이제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애쉬 원딜이고 TSM은 확실히 1세트 때 이겼던 이 올라프와 룰루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룰루라는 챔피언을 빠르게 기용했고 비어슨 선수가 룰루 챔피언을 이제
사용했을 때 W 스킬 변덕쟁이를 두 번째 마스터로 하면서 팀에 영향을 많이 끼쳤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라인전 주도권도 어느 정도 TSM 선수들이 잡아갈 수 있는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는 지금 초반에 무난히 버티면서 후반에 강력한 이니시에이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애쉬를 바탕으로 한타를 벌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6레벨 타이밍부터는 확실히 이 애쉬 원딜이 이니시에이팅을 연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그래비티 게이밍 입장에서는 라인전 단계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라그나로크를 킨 올라프를 어떤 식으로 마크를 할지도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이제 올라프가 궁 쓰는 순간 애쉬가 뭐 화살을 쏘던 어중간에 시원하다고 그냥 막 달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기를 킨 올라프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경기처럼 차라리 이제 앨리스가 탑 쪽을 봐주면서 올라프를 집중적으로 견제해주는 플레이가 나온다라면은 두 번째 경기처럼 승기를 잡아나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세트 경기 준비했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NALCS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준준결승전 B조 세 번째 세트입니다. TSM이 블루, 레드가 그래비티 게이밍입니다. 확실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정글 니델리가 초반에도 힘들었고 올라프도 앨리스의 집중 견제를 통해서 힘들었었기 때문에 TSM 선수들이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경기처럼 무난하게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 쪽으로 주도권을 주면 안 되겠죠. 네.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단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줘야 됩니다. TSM. 그리고 무브 선수가 마체테 포션이 아니라 마체테 와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마체테 와드를 구비해도 앨리스는 충분히 정글링이 가능한 챔피이기도 하고 시야 와드로 상대방의 이제 니달리의 동선을 파악한다라면은 초반에 날카로운 갱킹을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니달리가. 자, 양 팀 모두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라인 수업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와딩이 굉장히 촘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대1인 상황에 양팀 세 번째 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SM 선수들도 이번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자신의 레드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TSM 선수도 지금 상대방의 레드 정글을 시작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정글에서 시작하죠. 양팀 모두 다. 그렇죠. 미드라이너들만 라인에 서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같이 정글 캠프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러스트 보이와 와일 터틀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는 네. 네. 돌곰 먹고 라인전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식을 보일 수 있네요. 이달리까지 강타를 사용해줬고요. 이 팀의 포텀 듀오들이 서로 상대편 진영에 있는 돌고복을 챙기면서 합니다. TSM 선수들이 종종 보여줬었던 플레이 중에 하나가 저런 식으로 돌고복을 빠르게 먹은 다음에 CC를 보면 서포터가 미드 쪽에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일단 와드로 체크했기 때문에 룰루가 위쪽 공성 잡으면서 파밍하고 있었죠. 최근 들어서는 TSM 선수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을 어느 정도 숨기고 있다. 그렇겠죠. 바지까지 써가면서 라인을 굉장히 빠르게 밀었습니다. TSM. 올라프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첫 번째 구도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이제 탑 1차 타워를 빨리 못 밀었기 때문에 포탑 위에서 TSM 선수들이 이득을 많이 챙겨봤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니언이 이제 또 이제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비티도 마찬가지로 같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시간 끌어주고 있는데요. 미니언 웨이브 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놨고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프리징 해놓으면은 원딜러라던가 탑라이너가 다시 한번 탑쪽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네. 모두 타워를 파괴를 했습니다. 1차 타워 교환을 했어요. 그렇죠. 미드 쪽 같은 경우도 비어슨 선수가 점화를 들고 있고 거기다가 반짝반짝 창이라던가 도화주 픽스로 어느 정도 딜겨내서 이득을 챙겨나갈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지금 미드 주도권을 비어슨 선수가 잡고 있죠. 일단 토린이 일단은 돌고복을 챙기고 있습니다.
러스트보이는 그 사이에 상단부 쪽에 설치되어 있는 상대편 와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도 확실히 나왔었던 게 앨리스가 시아와드를 많이 구비한 다음에 니달리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경기 러스트보이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핑크와드를 구비하고 이제 시아 차단에 힘을 실어줬죠. 자, 이렇게 해서 코도란 검 징크스에 비해서 일단 신발 하나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징크스는 돈을 아낀 반면에 애쉬는 그냥 빠르게 신발을 구비했죠. 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징크스는 빠른 타이밍에 BF 대검이라던가 곡괭이를 구비하는 반면에 애쉬는 약간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자, 러스트보이! 네, 러스트보이! 러스트보이! 자, 두세 들어가고! 네. 여기까지! 오히려 역으로 룰루가 먼저 합류하고 있거든요. 니달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자와자 뻥으로 테러를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올라프 텔레포트, 올라프 텔레포트까지! 마우카이가! 자, 일단 탈지 걸렸습니다. 아, 오늘 탈지 네. 걸렸고. 자, 쓰레쉬 곧 있으면은 스킬 돌아오거든요. 자, 전멸사 쓰지 슬로우 걸어줬습니다. 룰루 왔죠? 유치아 쓰고 있다. 타이러스 슬로우 걸어주고 하우처 전멸 없어. 거기다 4형 성공까지 무브 위험합니다. 무브 거기다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퍼스트 블러드 다이러스가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화끈하네요. 그 사이에 킨이 미드를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미드 쪽에서 그렇게 큰 손해가 나오지 않는 게 룰루가 라인을 한 웨이브 밀고 합류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한 웨이브밖에 손실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CS까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아요. 약 10개 차이가 납니다. 네. 물론 내려와가지고 아무런 이득도 챙기지 못한 건 룰루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은 팀 전체만 놓고 봤을 때 이득을 많이 챙겨나간 부분이 있겠죠. 키포인트, 키카드인 올라프가 네. 지금 1킬을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퍼스트 블러드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야속하게도 지금 탑 라인이 올라프 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오카이가 지금 탑 쪽으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게다가 뒤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1차 타워도 없습니다. 네, 이거 오히려 올라프가 잘하면 솔로킬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이러스가 조금 더 화끈해지고 싶다라면 그럴 수도 있죠. 첫 번째 경기처럼 불꽃남자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날도 더운데 한번 화끈해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오카이가 밀타기 싫으니까 주변에 와드 설치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울라프의 아이템을 보면 충분히 나무를 팰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장작 팰 수 있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라인 프리징하는 울라프를 지켜볼 수밖에 없죠. 손에 지금 도끼가 두 개거든요. 맞습니다. 하운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란링 두 개 이제 루비스전까지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스플릿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전부터 미드에서 CS 차이가 어느 정도 오리아나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도권 자체는 룰루가 휘어잡고 있고 서포터와 정글러가 미드 쪽에 시야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앨리스가 미드 쪽을 가더라도 잡기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드래곤까지도 무난하게 TSM 선수를 가져갈 수 있는 주도권이 많이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탑 쪽에서도 주도권을 지금 올라프가 확실히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가 탑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탑 쪽에 모습을 보여주면 그대로 TSM 선수들이 드래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안 되겠죠. 네. 아유, 하운처가 근처를 못 가요. 그렇죠. 묘목도 못 던집니다, 지금. 앨리스가 뒤에 있었더라면 막 과감하게 앞으로 들어가면서 비정모터 뒷전전으로 데미지 교환을 했었을 텐데 앨리스가 없다라면은 올라프를 절대로 마오카이 1대1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 자, 충격파 쓰고 일단 비역슨을 노려보는데요. 네, 마나가 성장 있어요. 네. 마나가 약간 아쉽게 남아있다 보니까 비역슨이 소환사 주문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살아남았고. 그렇죠. 와이터틀과 러스트보이가 바텀 1차를 견제해봅니다. 자, 이거 한번 킬까지는 아니더라도 뒤변에서 이득 챙기겠다. 네, 변덕쟁이 사용하면서 도와주고. 오, 오 니달리 창 맞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니달리 전멸! 전멸 사용했고 여기서 추격파 없거든요. 지금 오리아나는 일단 명령봉으로 지켜주긴 합니다. 올라프 왔고 여기서 애쉬구기가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게임이 못 들어가죠. 올라프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오히려 1대1 교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애쉬는 지금 데미지가 잘 안 나오거든요. 초반 단계라서. 그렇죠. 게다가 룰루가 전멸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변덕쟁이로 딱 딜루스를 맞춰낼 수도 있고 방금 전처럼.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테스. 요 구도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계속해서 1세트와 동일한 구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에게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마오카이가 일단은 CS를 따라왔다는 점이겠죠. 네. 1대3를 하긴 했으면 뭐 한 400골드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단은 뭐 좀 극복이 가능하죠. 나중에 후반에 가면 갈수록. 그렇죠. 3100골드 대 2500골드 6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렇죠. 퍼스트 블러드와 남은 CS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TSM 선수 중에 핵심은 올라프거든요. 올라프가 크게 된다면은 확실히 파괴력 있는 조합을 가지고 온 TSM이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쪽에서 지금 올라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견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라가누로크가 빠진 타이밍에 한번 탑 쪽을 바라봐준다던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탑 쪽에 데미지를 넣어주면서 잡는 플레이가 한번 정도는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 비어슨 잡아서 창과 도어스벡스 활용해서 라인을 굉장히 빠르게 밀준비를 합니다. 쿨탱 감소 아이템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 빠르게 클리어하고 바텀과 용쪽 시야 장악을 도와주는 플레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자, 니달리와 룰루가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탐진에서 돌려서 시야 제거했고요. 그렇죠. 오리아나는 저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룰루는 반짝반짝창 두 번만 사용하면 라인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발짝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죠. 바텀에서까지도 밀고 있고요. 제 라인을 밀고 있고 거기다가 올라프가 라인을 밀고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마오카이가 라인을 밀더라도 탑 쪽에서 발생되는 CS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운영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은. 요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용도 먹고 정말 무난하게 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 경기에서 살짝 휘청거렸던 TSM 선수입니다만은 정말 날카로웠던 건 뱀픽 단계에서 쉔을 배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쪽에서 전략이 살짝 흠집이 생겼다는 거겠죠. 네. 자, 이거 오히려 마오카이 위험해요. 마오카이. 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무는 도끼로 패야 됩니다. 그렇죠. 장작 패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뜨겁게 불타오르려면 장작이 필요하거든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리는 말이네요. 제가 좀 과학적이죠. 네. 등지의 문과입니다. 그렇죠. 베이지 투어가 산소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문과죠. 아, 네, 그럼요. 반문과. 네. 자, 확실히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른 구도로 TSM 선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쿼텀을 빠르게 올린 것도 TSM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정글러 간의 골드 차이가 벌써부터 총골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렇게 차이가 천천히 벌어지게 되면 눈덩이 굴리는 것도 TSM이 잘하거든요. 그렇죠. 알텍. 아, 이거 다이러스가 알텍 딱 만나자마자 자신에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애쉬가 마법 수정 화살로 스턴 넣어주더라도 라그나로크를 풀고 그냥 유치아 들고 도끼로 찍어 누르면 되거든요. 애쉬가 도망쳤어요. 네, 도망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안 도망치면 죽습니다. 다이러스가 조금만 더 과감했더라면 그 보자마자 유치아서 켰을 거예요. 네. 만약에 솔로 랭크였었더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저 같으면 그냥 달렸습니다. 벌써도 그렇을 것 같네요. 네, 일단 확실히 바텀 1차타와 미드 1차타를 빠르게 밀었고 자 마오카이 집중 텔레포트 마오카이 자 대로 차단했습니다만 애쉬가 약간 멀고 애쉬 마법의 수정 화살로 열기도 애매해요 지금은. 슬로우까지 걸어놓고 자 올라프는 오른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싸먹히는 구도가 될 수 있어요 레비트 게이밍. 급성장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미역슨. 네, 네. 다시 한번 대충 우면 이렇게 되면은 TSM 선수 이득이죠. 왜냐면은 마오카의 텔레포트가 빠졌습니다. 운용의 주도권을 TSM 선수가 더욱더 단단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글로벌 골드 3000골드 차이 TSM이 리드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야 장악도 시야석이 두 개인 점을 잘 살려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요 TSM. 네. 룰버프까지 이거는 이제 룰루에게 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산토리 선수도
어느 정도 잘 컸기 때문에 포킹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박갑하고 있죠. 맞습니다. 오리아나는 명령 굿즈해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룰루는 반짝반짝짝 한번 딱 클리어하면 징크스가 100% 클리어하거든요. 그렇죠.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빠릅니다. TSM 거기다가 애쉬가 탑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인원 분배에 있어서도 TSM이 더욱더 깔끔했고요. 아 이것도 무서운 형 가는데요. 탐식의 망치까지 둘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알리스타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도끼 와주니까 지금 알티 체력이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5분의 1 정도가 빠졌죠 갑자기. 그렇죠. 못 들어가요. 지금 알리스타까지 대동하고 왔는데 못 들어갑니다. 탑과 정글의 차이가 지금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CS 차에서부터도 나타나고 있죠. 비역슨 그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하면은 오리아나가 계속해서 미드에 발목을 붙잡을 수 없는 반면에 비어스는 지금 변덕쟁이도 어느 정도 찍어놨기 때문에 유출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바텀과 탑 쪽으로 이제 배회하면서 팀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일찍 선호를 예쁘게 내려오면은 룰루 밥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리아나가 다소 여신의 눈물 타이밍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후반에 바라본다라면은 충분히 밀리는 아이템 선택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이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절대 일찍 끝낼 생각 없다. 길게 보자 이거예요. 저번에 흰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6분에 오리아나로 여신의 눈물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 경기가 있었죠. 그때 결국에는 네. 예, 못 쌓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확실히 그때보단 빠른 타이밍이긴 합니다만은 엄청 빠르죠, 그때에 비하면. TSM 선수를 그만큼의 시간을 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벌써부터 포탑 철거에도 힘을 실어줬고 시야 장악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지금 위에 서 있죠. TSM이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이거 지키려고 지금 급하게 네, 내려오긴 하는데 지크스 빨라요. 지크스 빠르거든요. 거기다가 니달리가 회복 스킬 사용. 애쉬의 구기. 아이고 예. 칼바람 날아가고 날아갔습니다. 칼바람에서도 맞았을지가 의문이네요. 네. 지나가는 포로가한테 맞았어요. 자, 이거 알탱! 안 돼요. 유치아 키고 라그나로크 너 일로 와. 너 죽자. 자, 전멸 사용하는데 앨리스 있다 와요. 예. 이거 친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좋네요. 자, 창. 오. 날카롭네요. 자, 이거 고치 맞고 산토린. 근데 오히려 무브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장 맞고요. 에어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줄타기로 일단 어우로 끌어줬고 자 마오카에 합류했고요. 무브 선수도 어쩐 간에 살긴 했는데 소화수 주문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게임에 네. 아슬아슬해요 지금. 자 앨리스 집견하고 오리아나 마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탑 이제 더 밀고 일곱까지 TSM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더 들어가는데 비정모터 오히려 역으로 하운초 지금 타워 센터, 터져요. 타워 터져요. 네, 타워 터트리고 하운초도 집으로 강제 귀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TSM 선수들 지금 빠르게 정비하고 드래곤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17분 만에 타워를 5개나 밀었습니다. TSM. 자 마오카이가 일단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라인 상황이 TSM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드래곤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면은 그래비티 게임 선수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네. 저 일단 치긴 쳤는데 이거 뺏기면 진짜 답답해지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시어와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쓰레쉬랑 룰루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니달리랑 올라프 합류하고 있고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텔레포트로 뒤쪽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자 올라프. 자 와요. 옵니다. 라그나로크 있거든요. 자 킨 위험해요. 킨. 자 여기서 마법을 수정하사 일단 산토리 맞고 CC 경계 들어가고 충격파까지 잘 들어갔는데 뒤쪽에 다이러스가 애쉬 잡았고요. 거기다 징크스 프리드 가둬놓고 트리플 킬 가둬놓고 그냥 주무겨 팹니다. 줄타기 어디로 탈 건데 못하거든요. 도끼로 춤추다가 코아드라킬 다이러스. 진짜 와일드저트 선수가 킬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펜타킬까지도 가능했었을 텐데 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방금 전 교전에서는 좁은 진영에서 충격파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다이러스가 텔레포트로 뒤쪽 테로 차단했고 네. 와일드 터틀이 프리드를 넣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다이러스의 새로운 면을 보고 있습니다. 18분에 억제기가 나갔어요 지금. 이러면은 예, 이거 막는 것도 일이거든요. 19분인데 글로벌 골드가 8000 이상 차이 나는 건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방금 전에 오리아나가 충격파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은 딜루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여신의 눈물을 고백했기 때문에 확실히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지 않았죠. 여기서 충격파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급성장으로 산트리 선수 한번 살려줬습니다. 뒤쪽에서 탈진을 받은 올라프긴 합니다만은 탈진을 받더라도 강력해요. 그렇죠. 거기다 라그나로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CC기 면역이 됐었고요. 트리플킬 주택이 사용하더라도 아래쪽 몬스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지금 킬스코어가 7대0입니다 두 번째 경기랑은 반대로 가고 있죠. 네. 킬스코어는 지금 같습니다. 반대입니다만은 주도권 자체는 TSM이 확실히 잡아가고 있죠. 그렇죠. 보다 TSM 선수들의 핵심인 것은 올라프인데 올라프가 방금 전에 용싸움에서 쿼드라키를 기록하면서 성장이 확 탄력을 받았거든요. 투코어의 거인 어리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라프만 신경을 쓰자니 룰루의 급성장이라던가 반짝반짝창도 신경을 쓰이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징크스를 물어주는 챔피언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데미지를 다 넣어줄 수가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TSM의 성장이 고르다 보니까 젠팀 입장에서는 뭐 하나 끝낸다고 해서 당장의 한타가 보장될 순 없는 거예요. 바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시야차단 완벽히 해놨기 때문에 낚시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바텀 업직이 밀었기 때문에 저절로 라인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애쉬 매날리기로 봤어요. 네. 애쉬 매날리기가 이제 전범위 쉔범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체크하는데 용이하죠. 그냥 스캔이에요 스캔. 지나가는 길도 이제 보여준다.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오리아나가 여신의 눈물을 얼마만큼 쌓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네 15분에 구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쌓아봤자 5,600 스택이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눈물 여신의 눈물 스택을 다 쌓더라도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저게 뭔가 큰 변수가 되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만 되게 힘들죠. 네. 이제 뭐 드래곤볼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없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네, 그곳에 희망을 둬야 되고 일단 바텀 억지가 밀렸기 때문에 초반에 억지가 밀리면은 마오카이 혼자서 막기가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마오카이는 정당한 영광을 같이 영겁의 지팡이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킬로 보기 빠른 챔피언은 아닙니다. 시야 차단 완벽히 해놨고요. 징크스 빨리 잡죠. 거기다가 어그로 분산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TSM 지금 계속해서 올라프가 도끼 쫙쫙 던져주면서 아예 못 오게 하고 있어요. 버니피표 구기스도 변덕쟁이 들어가고 반짝반짝 스스로 거기다가 네 제대로 아니 뭐 이거는 찍어버렸죠. 네 충격파는 비어스는 물어봤자예요. 룰루거든요. 네 룰루는 체력 1만 있어도 돼요. 다이러스 궁극기 사용하면서 급성장 네, 급성장 받고요. 자 다이러스 근데 너무 신났어요. 네 너무 신났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사용 성공까지 들어가고 와이드 업트 대포로 땅땅땅 쏘고 있죠. 자 신난다 패시브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하우처까지 게틀링건으로 때려주고 있고요. 비옥스 받아놓자. 자 한 번 더 신난다. 빠직 아이고 문제는 근데 타워가 밀려요. 그렇죠. 탑 라인 상황도 TSM이 좋고 미드 2차 타워도 밀게 된다면은 주도권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글로벌 그래도 만 골드 차이가 나고 있어요. 킬스코어가 10대1입니다. 네. 와 이거는 예 TSM이 이미 바텀은 아까 밀어놨죠. 미드도 2차 타워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저기 지금 문이 다 열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일단 버니피프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꺾을 수 없는 의지를 키면서 데미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올라프의 데미지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변덕쟁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CC 연계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좁은 징에서 충격파가 대박으로 터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딜러진들이 뒤로 빠지면서 구도를 잘 잡았고 여기서 다이러스가 너무 신내긴 했었죠. 네. 하지만 뒤쪽에 징크스가 계속해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마가 됐었고 러스군 선수가 끝까지 침착하게 사용 선고를 마쳤기 때문에 킬 선수를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도에서 마오카이가 어떻게 해서든 데미지를 넣어주려고 했습니다만은 딜러진들의 체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브레이트 게임 선수들이 진입하지 못했고요. 자, 투코어가 완성이 되어 있는 와이터틀의 징크스입니다. 곧 있으면 용이 나오는데요. TSM이 이미 맵장악 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못 나가죠 지금은. 네. 거기다가 징크스가 이제 유동무이와 팬데 유동무이와 최후의 무한대 대검까지 네. 나왔기 때문에 네.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라인에서 CS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 구도고 바텀 억제기만 밀면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건 TSM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해요. TSM 지금 빠르게 경기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경기를 끝내면은 그래비티 게임의 입장에서는 기세가 확 꺾여버리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멘탈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TSM 선수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지금 세 번째 경기는 구도 자체가 달라요. 오, 오지 말라 이겁니다. 너도 안 돼. 어딜 넘봐. 그렇죠. 그래도 부채 날리면서 압박을 넣어주긴 합니다만은 사용 성공. 자, 바텀 쪽 올라프가 지금 푸시하고 있는데 마오카이 혼자서 막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와일드터틀이 벌써 투어가 나왔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라프도 탑라인, 바텀라인 또 정리해줬고요. 메달릭이 빠졌기 때문에 TSM 이번에 생각할 수 있죠. 바론 한번 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있네요 TSM. 네. 확실히 산토리 선수도 바론 버프 이제 바론을 스틸할 수 스틸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무브 선수는 저번에 바이 정글로 바론 버프를 두 번이나 스틸하면서 경기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서플리 TSM 선수들이 바론을 트리하지 않았는데 다이어서 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러스트 보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계셨어요? 깜짝 놀래라 이러면서 우리 팀인 줄? 네. 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정글러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네. 아 이거는 끊어내기가 좀 애매한데 올라프가 그냥 앞에 순간 이동 써버립니다. 올라프 민명대. 네. 어디 가죠? 나의 상대의 사람 누구냐고 나왔는데 투명함자단 1기토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라프가 이겼네요. 그렇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지면 그게 약간 또 미스테리예요. 네. 맞네요. 어쨌건 다이러스가 이겼어요. 그렇죠. 네. 기분은 좋죠 일단은. 그렇죠. 자 TSM 지금 핑 찍혔죠. 바텀 억지기 밀고 미드 CS 이제 밀면서 미드 억지기까지 동시에 압박을 넣어줄 수가 있겠고 올라프의 텔레포트가 빠진 건 이제 순간이동이 빠진 건 살짝 의아합니다만은 주도권은 확실히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TSM 선수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바텀은 진지하게 다 밀어놨고 미드 탑을 바라봐야 될 텐데 천천히 갑니다. 일단은 가장 활짝 열려있는 바텀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TSM. 거기다가 와이드 터트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아이템 선택을 보여주고 있죠.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이 자신에게 꽂혔을 때 확실히 CC기가 작용하게 된다면은 징크스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수은장 식디를 빠르게 구비했죠. 네. 앨리스 복 고치도 있고 네. 막아낼 만한 스킬들을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올렸습니다 와일터틀. 여기서 마오카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성장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졌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있죠. 바텀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다시. 네. 거기다가 TSM 선수들 미드 라인을 밀고 올라오는 구조였고 탑 라인 상황조차도 TSM이 좋기 때문에 이거 미드 억지기 밀고 탑까지 연결하면서 주도권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용 속에 애쉬 들어갑니다. 애쉬 일단 러스보이트 쪽으로 빠져주고 마법의 수정화살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마오카이 뒤틀리던데 들어가고 근데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자 와이드투들 징크스 바이저 징크스. 자 러스보이 잡았고 다이러스 도망치는데 도끼 던지면서 슬로우로 넣고 받으면 상까지. 자 와이드투들 야생의 감각이 살아있어요. 자 산토린 태고의 생명으로 체력 회복하고 창 맞추면은 들어가기 살짝 애매하죠. 네. 방금 전에 진짜 그래비티 게임 선수들이 한 발 앞서 나가는 궁극기 연계를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장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어요. 급습 숨통 끊기 급전에 산토리 이거를 자 지금 와일드 터트리 와일드 터트 타임 전진 아 4번이 됐네요.
근데 터졌어요. 애쉬가 터졌습니다. 자 이거 오히려 훔쳐도 위험하죠. 그대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에이스가 떴어요. 그렇죠. 오리아나가 나왔기 때문에 쌍둥이 타워를 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탑 억지기는 밀 수 있겠죠. 네, 탑 억지기 가야죠. 네, 지금 징크스디 완전히 지금 상도덕이 없어진 일입니다. 자, 어이, 와 이거 지금 킨 선수 실드가 자, 한 번에 바뀌었어요. 급성장 있죠. 돌아왔고요. 네. 넘어졌고요. 마린스가 있었네요. 그렇죠. 3억 제이가 날아갔습니다. 방금 전에 진짜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 입장에서는 최후의 일격을 가했던 거거든요. 오리아나 충격파 5명 다 들어가고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은 스턴이 한 명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범위 데미지가 들어갔고 확실히 좋은 구도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포탑까지 도와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건 성장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마법의 수정화살 스턴이 야속하게도 그 많은 챔피언 중에 올라프에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뭐 징크스라던가 룰룩에 들어갔었더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다. 여기서도 네. 화이트 터틀의 초강력 초토화 로켓이 제대로 꽂히면서 오리아나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눈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3스택을 먹고 가거나 그냥 밀어버려도 되고요. 그렇죠. 바론 버프는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30분에 3억쟁이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글로벌도 15,000 골드 차입니다. 네. 방금 전 한타 구도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방금 전 나 본인 표표자 일단 이니시에이팅 열었는데 마법 수정화사 다이로스에게 또 꽂혔고요. 자 이거 도끼 던지는데 그 전에 도와줘 피스 마무리. 거기다 급성장으로 다이러스 한 번 살려줬고요. 충격파 3인공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징크스가 미쳐 날뛰고 있죠. 징크스 자 넥서스 아 참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번 세트는 TSM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TSM 선수는 확실히 뱀픽구드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우처 선수에게 쉔을 쥐어줬을 때 소규모 교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운영 싸움에 있어서 살짝 흔들렸었던 TSM이었는데 쉔을 밴을 하자마자 운영 주도권 거기다가 오브젝트 주도권까지 깔끔하게 TSM 선수들이 다 가져갔었죠. 네 정말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이 두 번 세트는 그래비티 게이밍이 완벽하게 경기를 가져갔다라면은 이번에 세 번째 경기는 TSM이 완벽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맞습니다. 세트 스코어 2-1로 이번엔 TSM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서머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계십니다.